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 주말 시카고 부근에서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 내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수사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 팁, 불피로감을 호소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과연 미국인들은 평균 얼마나 팁을 주는지 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에서도 각 커뮤니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끔찍한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4일 토요일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약 40마일 정도 남서쪽으로 위치한 플레인필드 타운십이란 지역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살 된 소년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좀 구체적인 정황이 어땠나요? 네, 70대 남성이 지난 14일 소년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년 엄마가 문을 열어줬다 합니다. 음흠. 그런데 그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You Muslims must die. 무슬림은 죽어야 돼.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엄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 엄마는 가까스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911에 신고했고요. 예. 잠시 뒤 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그랬더니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린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네요. 네, 이 6살 피해 소년은 20군데 이상 자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26차례나 흉기에 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소년의 엄마도 흉기 공격으로 10군데 이상 흉기에 찔려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체포가 됐나요? 네, 일리노이즈 윌카운트 셰리프국은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올해 71살의 조셉 추바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바는 6살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이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추바는 피해자들이 렌트에 살던 그 주택의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와 6살 난 아들이 이슬람 교도다 이런 이유로 지금 아주 공격적인 증오범죄 대상이 되고 말았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두 피해자가 이슬람 교도란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추바에게 증오범죄 혐의까지 적용한 상태입니다.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도 추바가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시카고 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악의 악몽이 벌어졌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 아이의 팔레스타인 무슬림 가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또 배우고 기도할 피난처를 찾아 미국에 왔다 했고요. 이어서 질 바이든과 나는 충격을 받았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족과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신봉하며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이유로 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근본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모여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와 모든 형태의 편견, 증오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누군가를 향한 증오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BI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후에 이 미국 내 유태인과 이슬람 교도를 위한 향한 증가하는 위협을 추적하면서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미국에서도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후 미국 내에서 하마스 지지 세력이 미국 내 공격을 그런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하마스나 다른 외국 테러 조직이 분쟁을 악용해서 지지 세력에게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요청할 가능성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현재 종교 지도자들과 연락해서 그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 유대교, 이슬람 관련 종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 많은 팁을 강제하는 움직임에 팁 피로감을 호소하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고 저희도 또 이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인들은 평균 팁을 어느 정도 내든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팍스뉴스가 레스토랑 업계 관련 기술 플랫폼 업체 토스트에 새로운 팁 관련 보고서 내용을 지난주 전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보면 올해 2분기 전국 50개 주에서 레스토랑 서버들이 받은 평균 팁은 18.9%로 나타났습니다. 15%가 넘네요. 네, 네. 꽤 많이 넘는 네. 18.9%입니다. 예. 근데 그게 올 1분기에는 1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아주 작긴 하지만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나눠서 팁을 살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풀 서비스 레스토랑 팁은 더 줄어든 반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풀 서비스 레스토랑 팁 비율은 지난 1분기 19.7%였는데 2분기엔 19.4%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토스트가 집계한 풀 서비스 레스토랑 평균 팁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반면 퀵 서비스 레스토랑 팁은 1분기엔 16%였는데 2분기엔 16.1%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아, 풀 서비스 레스토랑 팁 비율이 지난 1분기에 19.7%였는데 이게 가장 최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훨씬 그보다 많은 팁을 줬다는 얘기네요? 우리. 뭐 아주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20%라든지 뭐 25%. 20%까지 가진 않았고요. 19%의 소수점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아, 지금은 그랬는데 그게 가장 낮은 수치니까 네. 그 전에는 더 많은 그 팁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9.4%보단 더 많이 더 많았다는 거. 네, 좋습니다. 오, 생각보다 팁을 많이 주네요. 네, 그러면은 각 주별로도 혹시 평균 어느 정도 팁을 주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델라웨어주가 가장 팁이 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평균 21.8% 팁을 주는 것으로 나왔고요. 예. 이어서 인디애나와 켄터키였는데 각각 20.6%였습니다. 이 밖에 와이오밍, 오하이오, 뉴햄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주리 이렇게 미국에서 모두 12개 주가 평균 팁 비율이 20% 이상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딸이 둘인데 딸 애들이 그렇게 팁을 많이 주라고들 옆에서 성화를 해가지고 저는 뭐 네. 거의 10년 전에도 한 20%는 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네. 뭐 그거 안 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팁은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합니다. 평균 얼마를 주는 걸로 나왔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선 평균 17.5% 팁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엔 17.9%, 퀵 서비스 레스토랑엔 15% 각각 팁을 주는 것으로 평균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전국 50개 주 가운데 50입니다. 아, 그래요? 네, 팁이 가장 짠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만큼은 아니더라도 팁을 적게 주는 다른 주들은 어떤 주들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워싱턴주가 18%, 네바다 예. 18.2%로 미 서부 지역 주들이 팁을 적게 주는 그 세 개 주들로 꼽혔고요. 그 다음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그 다음 하와이와 뉴욕 순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팁이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는 팁이 줄어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고객들이 느끼는 팁 피로감 때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그 보다 높은 생활비 또 임금법이 보장된 데 따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스토랑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 서비스 요금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식당에서 팁 외에 따로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가 종종 붙다 보니 굳이 팁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고객들이 생겨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균 그 팁이 한
한 15%, 10%에서 15%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들 팁을 주시네요. 많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